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룻기 2장 2절부터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4번, 네, 1번,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다작해보니 보리 일 에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들에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신의 존경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되게 인정스러운 사람이죠.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세요. 아주 인정스럽게 이렇게 찍어 먹어봐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이제 또그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하죠.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아들어 창피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놓고 그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이런 이 말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동했던 강도 맞은 그 사람에게 행동했던 그런 거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잘 도와주죠. 그다음에 일꾼들에게 꼭 붙어서 다녀라. 그다음에 뭐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세히 도와주고 있죠.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2번. 룻은 보아스가 베푼 관대한 배려를 나오며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17절에 보면은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보리 일 에바가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에바는 한 말이 되고 대충 22리터 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리터짜리 페트병이 11개 뭐 10개, 11개 된다고 치면 양쪽에 5개씩 엄청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리터짜리 뭐 콜라나 뭐 판타나 저기 페트병을 양손에 뭐 5개씩 이렇게 쥐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고.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루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엄청 열심히. 왜냐면 떨어진 것을 주워 모아서 그것은 다 자기 것이 되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두 여인이 한 2, 3주 먹을 정도의 양식이래요. 예. 그리고 뭐
먹고 남은 것도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것도 또 이렇게 싸와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집에서 일했냐, 이거 너무 이런 이렇게 오늘 첫날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데 이런 양식을 또 이렇게 갖고 오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된두 과부가,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 두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얼마나 이렇게 민감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도 또 싸가지고 오고, 또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타작해서 가져온 이 보리도 보여주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지금 룻은 나가서 일하고 왔잖아요. 나오미는 그 룻이, 자기 며느리였던 룻이 나가서 일할 동안 나오미는 집에서 뭘 했을까요? 예, 아마 집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 룻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또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면서 마음적으로 그런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겠죠, 그죠? 룻기는 텅빈 나오미와 텅빈 삶을 자처한 룻의 인생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것을 넘치게 줍니다. 성도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그냥 자상하게 이렇게 식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해요. 그러니까 룻이 옆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이제 먹을 거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서 소년들한테 저기 룻이 이삭 줍게 하러 나왔으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뽑아서 좀 줘. 이렇게 말했다면 룻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이렇게 놀라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꾼들에게 말을 하죠. 그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 21리터, 뭐 17kg이라는 상당한 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나오미는 룻이 열심히 일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누군가 룻을 도와준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28번 나와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여기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한 명뿐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3장 17절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완공 기념으로 또 노수로 된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그 기둥을 세우는데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인 보아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뜻인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성전 건축에 그두 하고 나서 그두 기둥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붙이게 되죠. 네. 그리고 5번 룻기 20장에서 23절 룻이 보아스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오미가 보인 즉각적인 반응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알고 있는 유대법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습니까? 20절에서 23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가 이제 4월에서부터 5월 사이고 저기 2주 후에 또밀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 추수 때까지 룻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의 6주 정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는 보아스와 여호와를 모두 암시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룻은 보아스에게 과분한 친절과 관대함을 경험하게 되죠. 5번에 1번 보면은 나오미가 알고 있는 유대법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 하면 유대법은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그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 또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0절, 이런 여기에서 이제 유대법이 나오죠.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축복은 보아스의 친절하고 관대한 행위를 기대하게 하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룻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또한 룻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죽은 자의 기업을 물려주어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레위기 25장 23절, 25절. 1장과 2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나오미의 마음과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1장 마지막 절에는 저기 1장 19절부터 나오죠.
내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이렇게 돼서 왔다.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났죠. 근데 2장이 끝날 때쯤에 되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어서 아,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도 하면서 아, 어떤 희망을 품게 되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희망을 나오미가 품게 되죠. 그리고 룻에게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리고 1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지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저기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거기 룻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또 1장 마지막 절 22절에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울하게 힘들게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희망에 추수는 기쁨과 희망, 즐거움 그런 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또 2장의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3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되게 하면서 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빈손이었을 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나는 누구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살았다. 또 나는 도움 받은 거한 개도 없어. 그냥 나는 주기만 하고 살았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격차는 있겠지만 누구의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6번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1번 하나님은 2장에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룻의 순종과 부지런은 이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1번 보아스는 룻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번 누군가가 빈손의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게 전체 2장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하면서 생각하는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희망을 품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희망을 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